체계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기 체계 성능을 정말 최대로 끌어낼 수 있었느냐. 소위 군사 선진국의 무기 체계가 들어와서 러시아 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우크라이나 군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패트트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많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표적당 여러 발을 쏨으로써 요격 확률을 좀 높여가고 있고, 뭐 그 요격 확률뿐만 아니라 이 패트트 미사일 자체에 또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핀자를 좀 쉽게 요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로 생각됩니다.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운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장비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일단 능숙해져야 되고요. 단순히 무기만 잘 조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전투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부대의 한 기능으로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군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능, 성과가 나오게 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분명히 많은 무기체계들을 봤는데 이거 30개, 저거 40개 이런 식으로 단락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첨단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군수 지원 소요가 붙습니다. 즉 군수 지원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속들, 정비들,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홈오프들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수십 개, 아마도 거의 100여 개 정도에 이르는 다양한 해외 무기체계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이게 과연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거냐.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운용하는 전차를 좀 쓰다 보니까 T계열에서 갑자기 이제 서방 전차를 바꿀 때는 교육이 필요하죠.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당장 이제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준다에다도 조준 장치라든지 조작이나 이런 조정하는 방법이 전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F-16 в будь-якому випадку починається з навчання. Training missions, які можуть надати нам тільки ті країни, які мають відповідні майданчики, ті, які мають на своєму озброєнні F-16. Але це таке складне питання, таке саме.드론이 거의 일상적인 무기처럼 활용된다는 점이 되려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마치 군대 안에 있는 이런 공용 화기와 같은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작전 나가면서 드론 띄워가지고 적 참호에 어디 숨어있는지 확인하고 민수용 드론 가져온 거에다가 40mm 유탄이나 그런 수류탄 같은 것들을 장착해서 적으로 떨굴 수 있게 만들어서 걔를 타격수단으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기관총을 쏘듯이 군대가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적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돈 100만 원 이하짜리에 그럼 민수용 드론조차도 전쟁 수단으로 아주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 엄청난 전투 성과를 얻어내는 거 이것이야말로 이 전쟁이 정말 무기체계 활용해서 바뀌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무기체계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전쟁의 국면에 영향을 주는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전쟁을 승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쟁에 쓰는 무기체계들에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효율적이 되냐 혹은 이전까지 쓰지 않던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냐 그 다음에 그러한 방법들이 과연 유용하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특정 무기체계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이 좀 틀려간 부분들이 많아요. 21세기에는 전쟁은 이런 대규모 재래식 물량전이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가 전쟁의 판도를 지배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2차 세계대전과 비슷하게 군수나 보급이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좀 좌우하고 있는 거죠. 곧 끝날 것 같다는 판단은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재래식 물량전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